세계 최초의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성공리에 발사됐습니다. 대기관 측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9일 세계 최초의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져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한반도 상공 3만 6천 킬로미터에 머물며 동아시아의 환경 변화를 관측하는데요. 발사한 지 약 석 달 만에 우주에서 도착한 소식. 기존의 위성보다 더 선명한 해양 정보를 성공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위성 개발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 한 6, 7위권으로 부각되었습니다. K-POP을 말하듯이 K-위성, K-우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세계가 냉전으로 얼어붙었던 1957년. 네 개의 안테나를 달고 우주로 날아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를 시작으로 인공위성 개발에 서막이 올랐는데요. 당시 위성은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돼 지구상의 지형, 지물을 정찰하는 데 이용됐지만 이제는 환경 및 기후변화 관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성 기술의 볼모지라 다름없던 상황에서 우주 개발에 한 발 늦게 뛰어들었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이제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얻어냈는데요. 광활한 우주를 향해 꿈을 쏘고 있는 우리 인공위성 기술을 만나봅니다. 우주 항공 분야 전문가가 모여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곳은 발사된 인공위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제실인데요. 지난 2월 쏘아올린 천리안 2B호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중입니다. 2B호는 관측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수면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대기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측위성이 되겠습니다. 위성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영상을 수신을 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2B호는 해양과 대기를 관측하는 임무를 띠고 우주로 발사됐는데요. 지난 3월 6일 목표했던 궤도에 안착했고 우주상에서 두 차례의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발사 후 석 달 만에 천리안 2B호가 관측한 한반도의 해양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상태는 물론 내륙의 하천, 크고 작은 섬들까지 선명하게 관측해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내려올 때 영상이 진짜로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노심초사하거든요. 근데 그 첫 영상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 거쳐서 이렇게 단계 거쳐서 나오니까 그 단계 나올 때 진짜 항상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인공위성 핵심 기술의 자립과 위성의 운용까지 천리안 2B호 개발 전 과정에 우리 연구진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2011년부터 무려 9년 4개월의 대장정 끝에 얻은 결과이기에 그 감회도 남다릅니다. 거의 며칠 동안 뭐 잠도 못 자고 잠을 자더라도 낮 시간대에 쪽잠을 자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된 것 같은데 컴퓨터를 딱 저기 끄고 일어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난 2월 19일 발사된 천리안 2B호. 약 2주 후 목표 궤도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이렇게 우주로 날아간 이유는 천리안 2B호만의 임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24시간 동안 환경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는지 또는 이제 해양 환경에서 녹조가 생겨서 어떤 곳으로 어떻게 분포해서 어떤 곳으로 영역을 넓혀가는지를 보려면 24시간 연속적으로 관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천리안 2B호 같은 정지궤도 위성은 이름처럼 정지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의 원형 궤도에서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리안 2B호는 우주에서 시속 약 1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비행하는데요. 위성에 작용하는 원심력, 지구가 위성을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 궤도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위성은 군사, 기상, 통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요. 환경 관측을 목표로 개발돼 시험 운영 중인 천리안 2B호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양 환경 정보를 관측하게 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천리안 2B호의 실제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요? 왼쪽편에 있는 위성이 2A 위성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위성이 올해 발사한 2B 위성입니다. 저희가 쌍둥이 위성으로 개발을 해서 두 위성이 대한민국 궤도 상공 위에서 각각 다른 미션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2B 위성은 지금 미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천리안 2B호는 지난 2018년에 먼저 발사된 천리안 2A호의 쌍둥이 위성인데요. 쌍둥이지만 우주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다릅니다. 천리안 2A 위성은 기상을 관측하는 카메라가 위성의 상단부에 붙어 있고요. 천리안 2B 위성은 해양을 관측하는 카메라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두 개의 탑재체가 꼭대기에 붙어 있습니다. 먼저 활동을 시작한 천리안 2A호는 기상 탑재체를 통해 태풍과 같은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1년 늦게 우주로 간 천리안 2B호는 해양 탑재체와 환경 탑재체를 통해 바다와 대기까지 관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성에 장착된 탑재체가 관측한 영상을 보내오면 지상의 안테나로 수신하게 됩니다. 위성이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는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안테나를 통해 관찰하고 위성은 24시간 지구를 돌며 기후, 환경 등 정보를 수집해 지구로 보내는데요. 우리는 이 정보들을 분석해 적조나 해무 등의 예보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천리안 위성 2호가 내는 아웃풋들은 기상 탑재체나 아니면 환경 탑재체, 해양 탑재체가 내는 아웃풋들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영상 자료물들을 내고 있어서 그 아웃풋 자체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궤도 위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지구의 위기가 닥친 순간입니다. 석 달 넘게 이어진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았던 호주. 한반도 면적을 넘어서는 숲과 초원을 태우고도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았는데요. 산불을 잡기 위해 호주 기상청이 우리나라에 특별 관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상 탑재체가 달린 천리안이 호주와 뉴질랜드 부근을 관측해 자료를 제공했는데요. 우리 위성이 찍은 영상이 산불 탐지와 산불 위험도를 산출하는 자료로 사용된 겁니다. 물론 여기 해상도가 증가돼 갖고 얼마 전 천리안 2B호가 보내온 영상도 놀랄 만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두 개 매칭시키려고 그러면 약간 시간은 좀 필요해요. 천리안 1호 같은 경우는 저 영종도 자체만 보였는데 그 영종도 안에 그 활주로까지 지금 다 보이고 기존의 천리안 1호에 있는 해양 탑재체에 비해서 그 정확도가 4배가 정도 더 선명한 영상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칼라 영상이 옛날에는 8가지를 제공했다 그러면 지금 12가지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안 2B호의 첫 영상 한번 볼까요? 서해의 상태가 한눈에 보이고 동해와 주변 해양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륙의 산맥과 물줄기도 자세히 관측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제주는 물론 부속 섬들까지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발사된 천리안 1호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크고 작은 물줄기를 확인해 하천 담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내륙의 특정 지역은 물론 주변의 수질 특성도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리 유출 사고나 적조나 녹조 같은 재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관측 자료로는 식별할 수 없는 내용들을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어서 재해 재난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염분 농도라든지 또는 탁도에 아주 정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어민들이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리안 2비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한 걸까요? 인공위성의 경우 먼지의 한 톨에도 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갖춰야만 시험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한 15초 정도. 15초. 여기는 천리안 2비호가 진동 시험을 수행했던 발사 환경 시험실이거든요. 발사 환경 시험실은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할 때 받게 되는 각종 진동, 전자파, 충격 등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위성이 우리 손에 있을 때 지상 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발사하는 도중에 이러저러한 환경에 의해서 위성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천리안 2비호 같은 경우에는 3,500억짜리 그냥 고철 덩어리를 그냥 우주 쓰레기로 그냥 하나 추가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저희가 열심히 지상에서 그런 검증 작업들을 시험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사 환경 시험은 위성이 통과해야 할 필수 과정 중 하나인데요. 우주로 빠르게 날아갈 위성이 진동을 잘 견딜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위성이 지구와 통신할 때는 강한 전자파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견뎌내고 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시험을 거치게 되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험인 열진공 시험의 경우 10억분의 1 기압 이하의 진공용기에 위성을 투입해 한 달간 버텨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성을 고온과 저온 환경에 노출시켜서 각각의 온도에서 위성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실제로 우주 궤도에서 위성이 어떤 온도를 가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값을 정확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랑 서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는 연구진들. 이렇게 만들어진 천리안 2비호에는 특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바로 정지궤도 위성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환경 탑재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조만간에 1, 2년 내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 환경 탑재체를 달아 대기 환경을 추적 감시하는 것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준비 중인 기술인데요.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환경 탑재체에는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천리안 2B호의 모형인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환경 탑재체인데 이 환경 탑재체 이 윗부분에 있는 데크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환경 탑재체의 센서 유닛이라고 해요. 센서 유닛하고 또 전자 박스들이 세 개가 요 위성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탑재체의 센서 유닛에는 망원경과 분광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망원경이 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광학 소재가 분석해 빛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빛을 통해 이산화황, 오존, 포르말데히드와 같은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환경 탑재체에 들어있는 그레이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거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mm 안에 500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굉장히 특별한 광학 소자예요. 복색광 여러 가지 파장에 섞여서 들어온 빛을 굉장히 예리하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퍼뜨려줍니다. 이렇게 빛의 스펙트럼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기 속 물질은 약 20여 가지가 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유해 물질,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전구 물질이 되는 화학 성분들을 발생 지점과 발생 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주에서 보내온 대기 환경 정보가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힘을 보태고 전 지구적 환경 감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위성 개발 초기 외국 기술의 도움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했던 시기를 극복하고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의 위성 기술. 연구진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태까지의 그 우주 개발이 그 안보나 그다음에 국가 위상을 올리는 쪽에 사용됐는데 앞으로는 우주라는 것이 그 상업용 그다음에 수입을 얻는 하나의 그 사업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술을 갖다 선도하고 또 우주 탐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축적된 기술을 민간으로 인정하고 민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서 장출을 하든지 우리의 그 GDP를 올리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주 개발의 시대. 광활한 우주로 꿈을 쏘아올린 우리의 항공우주 기술이 더욱 활약하길 기대합니다.